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링토이즈의 브루스 아머리 2.0이라고요. 1.0 이후에 나온 2.0의 신작 아머리 버전입니다. 카톤 박스는 크지는 않아요. 12분의 1 6인치 사이즈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박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박스 전고 사이즈는 25.2 정도 나옵니다. 스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비닐이 있고요. 열게 되면은 아머리가 나오는데요. 건전지는 수은전지, LR44 수은전지가 3개 들어있어요. 세로 길이가 20.8cm, 가로 길이는 12.5cm, 세로 길이가 9.5cm 정도 나옵니다. 수은전지를 떼줄게요. 그리고 수은전지는 드라이버 풀 필요 없이 클릭형으로 단순하게 열 수 있어요. 건전지 정확히 딱 3개 들어가고 오프와 온 스위치가 있습니다. 부분을 먼저 열어보면은 앞뒤 다 열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앞인데 앞쪽 열리고 뒤쪽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에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한번 치워줘 볼게요. 요 뒷부분에 스펀지를 꺼내주면은 배트맨의 갑주 바디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움직이지는 않고 한 덩어리로 돼 있고요. 접합 부분이 있지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헤드도 접합 부분이 있는데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디테일은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입쪽 마스크는 이렇게 비어 있고요. 옆에는 아머리에 슈트를 걸 수 있는 이 장치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핫토이 12인치에도 이런 장치가 있었잖아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전에 했던 눈대중으로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깨에 꽂게 돼 있는데 이 돌기와 구멍이 잘 안 맞아서 좀 가공을 해줘야 돼요.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이쪽 구멍 홈을 좀 더 넓게 다듬어서 좀 확장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좀 확장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으로 끼워주면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끼우실 때 이 부분이 부러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어깨 쪽에 지지대 파츠를 이런 식으로 껴줘서요. 준비를 시켜주시고 아머리 쪽에 여기도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뒤에도 닫혔다 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펀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빼주고 전원 부분은 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이 아머리에는 도색이 다 돼 있긴 해요. 1.0이 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웨더링이나 그런 게 사실적으로 추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 같은 거 보시면 웨더링이 기본적으로 도색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웨더링이 좀 되어 있고요. 앞쪽 보여드리면 문이 열리게 돼 있는데 요 뒷부분도 무기창고답게 빽빽하게 무기들이 다 진열돼 있어요. 요 문 쪽에도 요 부분을 철사로 고정시켜 놨고요. 그래플링건 여기 고정시켜 놨고요. 홍콩신에서 창문을 폭파시킬 때 썼던 건이 있고요. 양쪽에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플링건이 꽤 많이 매달려 있는데요. 여기 하나 또 있고요. 벽 쪽에 두 개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폭탄건이 또 하나 있고요. 모든 무기가 12인치처럼 탈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페이크 파츠들이 있어요. 그늘져서 명암이 있는 부분들의 파츠는 실제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빈틈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틈이 없잖아요. 양각돼서 조용히 된 페이크 파츠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빠지진 않고 그래플링 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빠집니다. 그래서 뒤쪽 면 윗면 보시면은 이 총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플링 건과 이 폭탄총을 제외한 나머지 로즈들은 페이크 파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플링 건이 탈착은 됩니다. 12인치 아머리도 부품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크게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모양새만 갖춰넣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떨어지고 지탱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닫아주고 반대편쪽 요 밑부분에 다 가동이 되면서 열리게 돼 있는데 하나씩 다 열리고 밑부분은 이렇게 또 회전이 됩니다. 오밀조밀한 맛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배트랑이 꺼내지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들을 페이크 파츠로 재현을 했습니다. 엉성한 도색도 아니고요. 실제로 꺼내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세밀하게 잘 구현은 해놨어요. 양각같이 만들어놨어도 다 세밀하게 재현을 도색을 해놨다. 그래서 열리면은 이런 식의 구성이 되고요. 밑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트 수트는 12인치처럼 이렇게 윗부분에 끼우는 장치는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윗부분에 뭘 끼우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세워두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트를 집어넣게 되면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요 뒷부분을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켜주게 되면 화려하게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12인치 아머리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아머리를 열어주면 이 아머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다 작동을 하죠. 이렇게 다 접히고 영화상처럼 다 접히게 돼 있어요. 다 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떨어지면서 작동이 되게끔 부품 하나하나가 영화 상의처럼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슈트도 실제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무기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지만 재현이 가능하고요. 아머리 다른 쪽을 보면 다 회전이 되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두 아머리에 LED를 켜주면요, 사이즈 차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아머리가 켜지고요. 닫혔을 때 모양이고요. 그리고 열었을 때 6인치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요, 작은 파츠들은 구조식 페이크 파츠로 재현을 해줬고, 총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12인치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하게 배트랑 다 하나하나씩 파츠들이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총 같은 경우도 변형을 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웨더링 디테일도 좋고 밑에 이런 쪽의 웨더링도 녹슨 표현들을 잘 재현을 해놨어요. 슈트도 관절은 안 움직이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테일은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쪽 파츠들도 다 개별적으로 탈착이 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파츠들은요, 탈착이 되더라도 실제로 꺼내서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줄까지도 세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부품들이 떨어질까봐 뚜껑을 안 열고 그냥 테이프로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12인치 피규어와 옆에 세워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구성이고, 일반적인 마블 레전드 6인치 피규어입니다. 이 정도 차이, 사이즈는 잘 맞아요. 맥팔레이는 7에서 7.5인치 정도 되는데, 사실상 맥팔레이는 세워두면은 그냥 겉으로 놓으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갑주를 빼서 세워두면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호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메디콤의 마펙스가 그래도 사이즈가 잘 맞고요. 진짜 패브릭 피규어인 아톰 커스텀, 아톰 커스텀과 나도 아톰 커스텀이 좀 크긴 합니다. 제일 맞는 거는 이런 마펙스 시리즈들이 실제로는 사이즈가 제일 잘 맞고요. 맥팔레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편이고요. 마블 레전드 어느 정도 크기가 잘 맞습니다. 오늘은 보링토이즈의 브루스 아머리 2.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작은데도 마무리나 퀄리티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